안녕하세요. 텃밭 친구입니다. 여러분, 좋은 약재는 어디에 날까요? 깊은 산 심산유곡에 날까요? 아, 물론 그런 약재들도 많이 있지만요. 만일 몸에 좋은 약재들이 깊은 산에만 난다면 우리는 약용식물, 좋은 약용식물 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 몸에 좋은 명약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자랍니다. 아, 그래서 재배도 하고 필요할 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오늘 물가나 습지 등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 그러나 약효가 뛰어난 향부자 방동산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동산이는 사초과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방동산이란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향부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방동산이 덩이 뿌리를 향부자라고 해서 약재로 쓰는 그런 식물입니다. 여기가 하천변인데요. 지금 많은 방동산이들이 지금 일제히 개화를 하고 이렇게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꽃이 사실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 방동산이 그 모습을 보면은요, 줄기가 삼각인데요, 상당히 매끈합니다. 털이 없고요, 아주 곧게 이렇게 쭉 올라와서 끝에 이렇게 여러 잎들이 이렇게 갈라지고요, 거기에 또 꽃대가 여러 줄기가 갈라져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방동산이하고 아주 비슷한 그 유명한 식물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물은 아니고요. 온실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나일 삼각주에 나는 파피루스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같은 사초과 식물이고요. 줄기가 삼각이고 아주 흡사합니다. 이 향부자하고. 파피루스는 종이 만드는 재료로 유명한데요. 그 밖에도 도시나 천, 밧줄, 방석 같은 그런 재료로 쓰이는 그런 식물입니다. 나일강 그 삼각주에서 재배도 많이 하는 그런 식물이고요. 그런데 그 파피루스는 크게 자라면 4~5m까지 자라는 그런 큰 식물이고요. 이 방동산이는 50에서 60cm 정도까지 그렇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방동산이 생약명이 향부자인데요. 그 덩이 줄기를 향부자라고 합니다. 그 덩이 줄기에서 향기가 나고요. 이 전초에서도 이 잘라서 이렇게 향기를 맡아보면 향이 좋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방동산이는 생약재를 향부자라고 하는데요. 뿌리 끝부분에 달린 덩이 뿌리를 향부자라고 해서 약재로 씁니다. 이게 덩이 뿌리 모습입니다. 동그랗고 작게 생겼는데요. 뿌리 끝부분에 이렇게 달립니다. 여기도 이제 덩이 뿌리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라는 약재 이름 들어보셨죠? 투구꽃, 노쪽가락 나물 등의 마늘쪽 같은 덩이 뿌리를 부자라고 하는데요. 독성이 아주 강해서 사약의 재료로 쓰였던 식물이고요. 또 법제를 통해서 좋은 약재로 씁니다. 그런데 이 방동산이 뿌리에 왜 부자라는 생약 명칭이 들어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방동산이의 덩이 뿌리도 부자 뿌리 비슷하게 달리고요. 또 좋은 약재로 쓰지만은 독성이 없고 향기가 나서 향부자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덩이 뿌리가 이제 작기는 한데요. 이게 향기가 납니다. 이 덩이 뿌리를 잘라서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은. 그리고 이 방동산이 이 줄기도
이 줄기도 잘라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은 향긋한 그런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 향부자라는 그런 생약명은 이 뿌리 끝에 달리는 덩이줄기, 그다음에 그 독특한 향이 나는 그런 그 특성, 또 좋은 약효를 가진 그런 양리작용 등을 통칭해서 향부자라 이렇게 그 명칭이 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향부자는 온몸의 기를 잘 통하게 하고요. 기분을 좋게 하며 답답한 것을 풀어주어서 기분병에 탁월한 약재로 쓰입니다. 또 통증을 멈추고 오랜 식체를 뚫어주며 부인병에 특히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여성에게 좋은 약재이며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울증에 효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막힌 기를 소통시켜서 답답한 마음을 풀어준다고 알려진 약효와 일맥상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완해서 요약을 하면은요, 이 향부자는 피를 잘 돌게 하는 활혈 기능과 위경련 등 건의 작용, 또 체했을 때와 난청, 강심, 이뇨 작용이 있고요, 항균, 진균 작용이 있어서 폐결핵, 천식, 감기, 만성 기관지염, 신장병, 간질환, 만성 위염, 부스럼, 여드름, 옹종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진통작용으로 두통과 신경통, 복통에 좋으며 대하증, 급성 유선염, 월경불순, 하열, 산전산후 부인병, 또 태아를 안정시켜 유산을 방지해주고요, 자궁 수축을 억제해주는 등 여성에게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성 질환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약재로 우울증을 동반한 갱년기장애, 또 예민해져서 신경질을 많이 내는 증상,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양리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향부자는 가을에 캐서 이 덩이줄기만 분리를 해가지고요, 깨끗이 세척을 해서 찌거나 물에 삶아가지고 이거를 말립니다. 이 말린 약재를 1일 20g 정도를 다리거나 가루 내어서 복용하면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복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흔하지만 아주 약효 좋은 방동산이 향부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